청취 여러분, 오늘은 레고사에서 1년에 한 채씩 발매하고 있는 모듈러 시리즈 중에서 2011년에 발매한 10218 패시압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는 2032피스, 그리고 피규어는 4명이 들어가 있고요. 꽤나 대형 제품입니다. 나온 지 10년이 되었어도 지금도 정가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그냥 구입해서 조립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의 최고의 장점은 한 제품에서 두 개의 건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조립할 수도 있고요. 따로 전시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마지막 리뷰를 할 것 같고요. 다음번 리뷰는 다른 곳에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조립해봐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여기가 앞면이고요. 여기가 뒷면입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우,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밥의 포장을 막기 위해서 그람수를 맞춰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반찬통이라고 말하는데요. 남는 브릭을 여기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통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고요. 설명서는 포개지면 안되니까 이렇게 밑에 빳빳한 마문지 같은 걸로 되어있어요. 상당한 배려를 해주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분리되는 거라 이렇게 밑판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들어있습니다. 후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번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은 총 4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2번도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네요. 3번도 4개네요. 하나, 둘, 셋, 넷. 4번도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리고 이렇게 2판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봉지를 뜯어서 한번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타임랩스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뭉치 여러분. 이렇게 조립을 마쳤고요. 이틀 동안 틈틈이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 뼈다구도 있고요. 쥐가 있어서 고양이가 좀 몰래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커피포트기랑 싱크대랑 가스레인지 이렇게 구비되어 있네요. 이런 집에서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밑에서 내각이 하고 위에 올라와서 편하게 쉰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일반 가정집을 보여드릴게요. 집주인 비교가 있습니다. 한시간씩 분리가 됩니다. 뒷면에는 약간 창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요. 이 조그마한 공간은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페인터를 열심히 칠하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이네요. 스테인글라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열려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